폼이 좋지. 한 마리 부족합니다. 오, 깜짝이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네, 바로 오늘은요 왕사슴벌레를 산란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사육하는 대형화를 시킬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릴 겁니다. 혈통도 중요하고 먹이도 중요하고 습도, 환경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요, 제가 직접 산란해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보러 갑시다. 자, 바로 이게 왕사슴벌레 산란 스팅장인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왕사슴벌레 산란 스팅 법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우와, 이렇게 보면은 터널을 막 이런 식으로 해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산란 해체를 해야 되는데요, 산란 해체를 할 때는 나무 결대로 이런 일자 드라이버, 이런 일자 드라이버나 뭐 송곳 산란 해체를 하면 되는데요, 나무 결대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 여기 애벌레 나왔어요. 오, 여기 애벌레. 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왕사슴벌레 애벌레예요. 오, 여기 엄마도 있다. 여기 보시면 엄마도 있네요. 자, 이 친구가 산란을 했고, 이렇게 나무 속에 사슴벌레는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해체를 해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키우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벌레 꺼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애벌레는 이렇게 조그만 송곳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똑같이 빼주면 되고요. 자, 이거를 조그만 통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애벌레. 오, 여기도 시큰이 많네요. 산란해체 할 때는 이런 시큰들을 찾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 여기 또 나왔어. 와, 여기 또 나왔네요. 와, 오늘 대박이다.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비싼 종류인데 지금 산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1타 2피. 자,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와, 오늘 이거 다 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많겠다. 이거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와,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작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조그만 스푼으로 앞에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애벌레들을 채취할 수 있게 편한 스푼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쓰시면요, 애벌레들이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오, 얘는 토동토동.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4마리나 채취를 했네요. 자, 그리고 왕사슴벌레는 이렇게 터널을 파는데요, 이렇게 터널을 파는데 이런 부분에 알을 낳기 위해서 만든 터널이라서 이쪽 근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 하자마자 또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를 또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짜잔, 벌써 몇 마리야? 벌써 다섯 마리를 채취를 했습니다. 와, 짱이다, 짱. 우와, 대박. 여러분, 이거 다 하면은 몇십 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나 나왔어요. 총 네 마리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1타 4피죠. 1타 4피. 자, 이게 바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산란 세팅법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도 이렇게 산란을 많이 한다는 게 오늘 증명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팁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오늘 어떤 팁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산란 해체하는 것도 물론이고 유충들을 왕사슴벌레를 어떻게 대형으로 키울지 그거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 제가 키우는 것만 따라 하셔도요 왕사슴벌레가 무려 7cm에서 8cm까지는 거뜬하다는 거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애벌레들이 진짜 건강하네요. 짜고만데. 자, 산란해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와. 우선 애벌레들을 지금 채취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나 있네요. 자, 우선 아홉 마리를 채취했으니까 이걸 치우고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균사라는 거예요. 이게 애벌레들의 먹이에요. 애벌레들의 먹이인데 참나무 톱밥에다가 느타리버섯 균을 접종을 해서 키운 건데요. 이게 왜 애벌레 먹이로 좋냐면요,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나 균들이 사슴벌레 애벌레한테 굉장히 좋아요. 자, 뚜껑을 열면 이렇게 버섯이 조금씩 피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스푼으로 이렇게 파내고 그 안에다가 애벌레를 쏙 한 마리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들이 진짜 거대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대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균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넣어 볼게요. 찍어줘.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얇은 피막들을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면 안에가 속에 하얀 게 있죠. 이것도 파서 빼줍니다. 이거는 애벌레가 먹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입자들, 이런 것들이 애벌레가 먹는 먹이에요. 애벌레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속살이 드러났죠. 이때 애벌레를 요 안에다가 한 마리씩, 요 안에다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여기다 퐁당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치예요 이게. 이대로 햇빛이 없고 그늘진 곳에 3-4개월 정도 보관을 해놓으면 애벌레들이 성장을 하고요, 나중에 균사를 이렇게 들었는데 가벼워졌을 때 그때 균사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균사를 교체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균사를 교체할 때쯤 되면 애벌레가 진짜 이 정도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저희 비결이고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개체들을 가지고 산란을 받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먹이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쓰시면 정부로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7cm 이상의 왕사슴벌레를 사육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